자, 이 사이트는 딱 보시면은 저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이 사이트가 반응형인지 아닌지 윈도우 키 누른 다음에 좌를 누르면 얘가 화면이 반으로 접히거든요. 그랬을 때 이렇게 스크롤바가 생긴다? 그럼 얘는 반응형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사이트 중에서 이런 게 만들기가 의외로 어려워요. 이거 왜 어려운지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요 내용은 요거 이미지인가? 잠깐만요. 그러니까 대충 알려드리면은 얘는 끝까지 늘어나고요. 화면을 줄여볼게요. 얘는 진짜 끝까지 늘어나야 되고 얘는 요 안에 갇혀야 돼요. 요런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자, div.점 안에다가 제가 클래스 박스 1이라고 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로렘이라고 줘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요게 좀 안타까운 거죠. 요거 만약에 이게 이제 내용이 많다고 해볼게요. 로렘 곱하기 10 하면은 이게 지금 이렇게 나오지만 화면이 정말 넓은 데에서는 얘가 얘를 읽기 위해서 고개를 좌에서 우로 너무 돌려야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보통 뭐 하죠? 그렇죠, 콘을 주죠. 콘을 줘볼게요. 콘을 주고서 우리가 너비를 이렇게 주죠. 그러면은 얘가 최소한 이게 늘어나진 않아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이거 줘야죠. 근데 마진형 오토보다 여러분 이게 좋아요. 참고로 마진형 오토보다 웬만하면 이거 쓰세요. 네, 일일이. 네. 자, 여기까지 되시죠? 그런데 얘처럼 배경은 끝까지 퍼져야 돼요. 자,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박스 1에다가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를 줘요. 자, 이게 아쉽잖아요. 얘 이 배경색이 끝까지 늘어나게 하고 싶어요. 배경색은 끝까지 늘어나게 하고 싶은데 요 내용은 가두고 싶어요. 이거 콘 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끝까지 늘어나긴 늘어나되 글까지 늘어나잖아요. 우리 딜레마를 아시겠죠? 요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되게 간단해요. 안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안 주면 어떻게 되죠? 안 주면은 끝까지 늘어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 내용은 뭐다? 가운데 가두고 싶으면은 요 안에서 뭐 주면 돼요? 요 안에서 이거 주시면 돼요. 자,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자, 잘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죠? 지금 거의 95% 된 거예요. 자, 일단 요거는 이해하셔야 돼요. 자, 자, 컬러 화이트 폰트 사이즈. 네, 이제 요건 아시겠죠? 내용은 가운데, 얘는 끝까지, 얘는 끝까지 늘어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자, 제가 이 화면을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이 부모한테 제가 너비를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너비는 어때요? 지금 오토로 해서 아주 유동적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근데 잘 보세요. 이 박스 1 안에는 뭐가 살고 있어요? 콘이 살고 있습니다. 얘 너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얘 너비는 이렇게 고정되어 이렇게 안 나와. 이렇게 돼요? 보세요. 자, 지금 얘 너비는 어때요? 화면의 너비랑 동일하죠? 지금은 상관없어요. 이렇게 얘가 이 자식보다 이 부모의 넓이가 큰 상태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뭐라고 안 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걸 더 줄이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더 확 줄여버리면, 그러니까 제가 이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여기까지 해버리면 뭐예요? 얘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소 뭐다? 천이 필요한데 그거보다 더 줄어드니까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네, 잘 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거 해드릴게요. 패딩 버텀 10픽셀. 자, 그 다음에 바디에다가 마진을 살짝 줄게요. 그러면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부모는 어떻게 돼 있죠? 부모는 지금 여기까지인데 자식은 여기서 삐져나갔죠. 이 삐져나간 현상 보이시나요? 이거? 이렇게 삐져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삐져나가면 왜 안 되냐, 그 이유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거 색깔 뺄게요. 색깔 빼고, 아이고, 색깔을 그림 뺄게요. 요거를 제가, 자, 보이시나요 지금? 지금 여기 글자가 있는 건데 뭐예요? 얘가 벗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지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이제 이 부모가
이렇게 유연한 건 오케이, 유연한 건 좋아요. 그런데 이 부모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너비 천보다 줄어드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여기다가 콘 민 위드라고 해서, 네, 요 이름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민 위드가 뭘까요? 맥스 위드를 여러분이 아시니까 민 위드 뭔지 알겠죠? 이게 바로 뭐예요? 자유롭게 해도 되는데, 너비를 자유롭게 해도 되는데 뭐보다 줄어들지 말아라? 그렇죠. 그걸 누구한테 줘야 될까요? 얘한테 주면은 얘는 이제 선을 안 넘는 그런 착한 애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까지 되다가 천보다 줄어들려면 얘가 뭐예요? 자식을 위해서 자기가 천보다 줄어들지 않아서 자식이 이렇게 스크롤바가 생긴 가운데서도 잘 감싸집니다. 그래서 요 패턴은 엄청나게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거의 공식이라 보시면 돼요. 이런 거 나왔다 그럼 무조건 콘이랑, 아니 콘 미니드랑 콘이에요. 고정형 사이트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반응형은 또 다릅니다. 네.